시작 기도는 성가 많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천천히 바치십시오. 하늘에 계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단순하게 네 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네 하시고 순종하신 성모님 닮을 수 있도록 성모송 봉헌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경 말씀 봉독하는데요. 루카복음 1장. 루카복음 1장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카타리나야 너는 나의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또 제가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잠시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다가온 말씀이 뭔가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육을 키우는 거고 이렇게 계속 말씀 읽고 참여하고 이렇게 오셔서 듣고 찬양하고 이게 다 우리 영을 키우는 거예요. 영을 살찌우는 거니까. 네. 우리가 영이 살찌면 살찌수록 육은 어떻게 쇠약해져요. 네. 육을 키우면 영이 쇠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이 시들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영을 살찌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네. 그래서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가족들을 치유해주고 가족들을 평안하게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선교회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굉장히 큰 은혜고 의미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걸 목표로 했느냐면 큰 걸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노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노아가 가족 전체를 살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 가족이 함께 전체가 참여하는 분은 없어요. 가족을 살려보고자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어떻게라도 기도를 좀 더 하면서 듣고 좀 변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좀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처음에 참여할 적에는 제가 표현하기를 처음에 참여할 때는 호롱불. 근데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면서 계속 참여하다 보면 촛불이 되고 또 계속 참여하면서 거꾸러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전기불이 되고 그러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두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들이 꽉 그냥 움켜쥐고 있는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빛을 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빛이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던 어둠을 자꾸만 없애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그 가정이 선교되고 변화되기를 목표로 하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채워서 가시면 금방 그 가정이 밝아지고 빛이 되면 누가 성가정 만들기 어렵겠습니까? 다 쉽죠. 근데 성가정 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서 있으면 분명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피에타 아시죠? 피에타. 성모님이 이렇게 예수님 안고 계셔요. 피에타의 뜻은 이태리어로 충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충실한 믿음. 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고 피에타라고 명명한 것은 성모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즉 충실한 믿음의 여인이고 충실한 순종의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런 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 순종 훈련을 시키는 중이신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네. 저는 가정생활도 하지만 봉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면서 많은 그 믿음, 순종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체험을 좀 많이 하죠. 제가 지난번에는 부부나들이 피정 성공했던 정말 한 두세 부부 접수했다가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니까 나들이 피정이 생긴 일에 넘치게 다음날부터 접수가 됐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부부 나들이 피정에 대해서 순종한 이야기인데 조금 달라요. 네. 10월 말에 있을 부부 나들이 피정 참가 신청 부부가 9월에 이미 목표했던 수만큼 접수가 되었다. 네, 접수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피정날 임박해서 다음 차로 연기 신청을 하는 부부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다. 참여자가 봉사자까지 합해서 54명으로 줄었다. 60명 들어가는 걸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성체조배 중에 주님께 문의하며 회개 기도를 했다. 네.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기도 부족을 깨우쳐 주심인가? 그런데 기도를 참 부족하게 했다. 부부나들이 피정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기도 부족을 느끼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네. 그것도 한 가지는 방해를 받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해 보고요. 주님께서 다른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성체조배 중에 이 피정을 봉헌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지난 날이 떠오르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나들이 피정 처음 시작할 때 20여 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프로그램이 54명이면 부자죠.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참가자 확보하는 일은 포기하고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감사하면서 조배하던 분들이 다 가시고 혼자 주님 앞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루카복음 14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신청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며 이제 안 들어오는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게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분들은 다 사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은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이 핑계 저 핑계 핑계가 아니고 사정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들을 하시는 거예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저는 하나님께 그대로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54명으로 만족하고 피정을 진행하려고 했던 나는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했어요. 저는 누구한테 막 이 피정이 오세요 오세요 제가 이런 성격이 못 돼요. 네. 주님이 알아서 보내주시겠지 이런 태도였는데 만난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했다. 구차하게 여겨져서 하기 싫은 일인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끌어들여라 그랬잖아요. 불러들여라 그러셨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크롤 광고도 방송 TV 저기 평화 TV에다가 크롤 광고 아래 자막도 올렸어요. 네, 이런 피정 있습니다. 오시오 하고 피정 급히 올렸어요. 그런데 성과는 없어요. 네. 참가 부부는 당일까지 빠지고 빠져나가서 46명으로 줄어버렸어요. 네. 54명이 46명으로 줄었어요.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그 피정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네. 나는 너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음이 막 느껴지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네.
그리고 참가 부모님들도 봉사하는 우리들도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피정이었습니다. 순종은 성공을 가져온다. 순종과 믿음은 성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에는 그 주변에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 나이 드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까다로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때때로 손님들하고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주인은 항상 주방장을 불러놓고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독거렸거든요. 네,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다 이렇게 다독거렸어요. 네. 그런데 하루는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감자를 튀겨오니까 너무 두껍다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썰어서 튀겨오니까 이번에는 더 얇게 튀겨서 썰어서 튀겨달라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주문을 하니까 주방장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아무리 타이렀지만 막 씩씩거려요. 네. 그래도 주인은 옆에서 순종, 순종, 순종하면서 주방장을 다스리는 게 달래요.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하는 수 없이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다시 튀겨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감자튀김을 아주 맛있게 먹는데 그가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감자튀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져서 손님이 많이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포테이토 칩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과자 사러 가면 포테이토 칩 있죠? 네.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더 10개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짜지도 않게. 네. 자,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 하나가 탄생이 됐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 때로는 까다롭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화가 나는 일도 있었어요. 용납하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남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창조적인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첫째로 믿음의 종교이고 둘째로 순교의 종교, 순종의 종교입니다. 자,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또 순종의 종교예요. 네. 순종은 그냥 믿고 아멘하는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아멘하고 감사하시고. 네. 역경 속에서도 감사 아멘, 축복 속에서도 물론 감사 아멘, 네. 건강할 때도 감사 아멘, 아플 때도 감사 아멘. 네. 하느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느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 여기 애들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순종한 노아, 노아가 순종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줘요. 어린 꼬마들한테. 저도 꼬마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어디 시골에, 시골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거기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회장님, 우리 저 이쁜 꼬맹이들한테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막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아, 스님 좀 그런데 소질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그래가지고 저를 막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이뻐요. 앉은 의자며 그 작은 의자 이러고들 앉아서 이 똘망거리고 앉아있는데 정말 병아리들 같아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주님 하는데 생각이 하나 딱 났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건 여기에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성취신수전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때려 부시고 엄마 때리고 막 그냥 집이 맨날 시끄러워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수녀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기 성당에 가면은 그 감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무슨 부탁이든지 하시면은 다 들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유치원 끝나고 나서 쪼르르 어디로 갔겠어요? 성당으로 갔죠. 성당 가가지고 예수님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제대까지 예수님 대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어요. 그 감실하는 예수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깨우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못 깨우겠어요. 두리번거리다 의자를 하나 갖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예수님 왜 왔니? 아빠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알았다. 예수님이 알았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는 된 거예요. 막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와가지고 수녀님한테 수녀님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 때리고 살림 부수고 그랬는데 어제는 아빠가 술도 안 먹고 아주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 그 아빠는 술을 안 먹었대요. 그 얘기를 수녀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읽으신 이야기인지 당신이 체험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그냥 덜덜덜덜 해가지고 저기 성당 있죠. 어린이 여러분 끝나고 성당 앞에 지나갈 때 이렇게 예수님한테 인사하고 성당 들어가서 또 부탁드릴 거 있으면 부탁드려요. 이 언니는 그래서 아빠가 술을 끊었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성체조배를 성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삐끄덕 하고 문이 열리고 또 열리고 애들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순진해요. 애들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부탁을 하고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유치부의 어떤 그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셨어요. 제목은 순종한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순종한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맞는 이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 선생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해 주셨을 겁니까? 재미있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는 하느님이 큰 비를 내리기로 결심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시키셨다는 것과 노아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맑은 날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사가 쓴 거예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단지 하느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점. 하느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걸 강조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 마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는 왜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아주 주저없이 또랑또랑하게 선생님 그것은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타고 놀려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주를 타고 놀려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이렇게 아이들처럼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타고 놀려고 했다는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읽고 우리는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심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하지도 않고 일단 그 저기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마르타, 마리아, 나자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가 설명도 안 해줬을 때예요. 예수님이 그 친했던 나자로가 아프대는데 안 가신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다고. 근데 나자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자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제가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잖아요. 딱 뭐가 오느냐면 아 제가 읽으면서 아 고개를 제가 끄덕이면서 나자로가 아플 때 가면은 나자로가 아픈 것만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나자로가 죽은 다음에 가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셨구나 예수님이. 그게 해석이 딱 오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제대로 또 배우실 수 있으니까 좋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져요. 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순종 잘하는 사람 특징. 내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는 바로 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네. 이 더운 날, 믿음이 있으니까 오셨어요. 겸손이 있고,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겸손해요. 네. 감사한다. 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멕시코의 홍인종들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노아도 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네. 겸손한 사람은 내일을 잘해요. 네. 자꾸 토를 달지 않고 네. 내일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내일을 잘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네. 아브라함 마지막 시험은 뭐였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죠.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고 타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 입으로 왜요? 왜요? 아니었잖아요. 네. 순종도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 그리고 성격 바뀌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순종이 결국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건 뭐 맨날 들어서 알지만 역시 감사해야 돼요. 안지나서나 감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길을 가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가면서 주님 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숨 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겠지만 네.
그러나 옆 사람 들리지 않게 입 벌리지 않고 얼마든지 그러면서 감사 찬미 드리는 신령한 언어를 계속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길을 걷습니다. 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고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불평을 합니다. 네. 소그룹 교육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안 하고 있는데 소그룹 교육 뭐 16명, 15명 뭐 어떤 데 2명도 했어요. 네. 아무튼 순종 예레미야 연서 11장 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될 것이다. 소그룹 교육도 주님이 하라 하셔서 한 건데 아무튼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그룹 교육하면서 체험했던 이야기예요. 소그룹 교육에 나 먼저 살기, 가족 모두 변화 살기 제목이 그거에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나 먼저 변화 살기와 가족 모두 변화 살기 교육 참가자가 부진했어요. 시작은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참가자 신청이 3명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가족 모두 변화 살기 이번 교육을 이끌어 가실 신부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부득이한 일정으로 그분이 강의를 여러 개를 하시는데 두 강의밖에 못 하시겠대요. 네. 담당 신부님 한철우 신부님이셨어요. 두 강의밖에 못 하실 상황이 생겨서 교육을 받으시게 됐어요. 교육을.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죠.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주님께 그냥 가서 여쭤봐요. 네. 주님께 문의 드렸다. 제 만남의 장막은 조배실이니까 조배실에 가서 이 교육을 이제 그만하고 제가 상담봉사를 계속 하던 사람인데 이 교육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상담을 자꾸 이렇게 안 하게 되고 못한다고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은 한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한테 드리는 시간이 한 세 번은 만나야 되는데 한 번 만나면 보통 한 시간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소그룹으로 교육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효율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집단 저기 상담이 이루어지게 돼요 소그룹은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교육을 이제 그만하고 전처럼 상담을 할까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의논을 했어요 주님한테. 이번 교육 참가자 상황을 보면서 주님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자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해라 그러셨어요. 계속 해라. 이렇게 참가자가 없는데요. 계속 해라. 알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사무실에 왔는데요.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6명이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순종에 따른 기적. 네. 세 명밖에 접수가 안 됐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나왔더니 그렇게 접수가 되어 있었어요. 네. 자, 이제 강사 신부님이 두 강의밖에 못 해 주신다고 했지만 제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서둘질 않아요. 한 강의 해 주시고 두 강의 해 주시고 그러면서 신부님을 또 서서히 기도하면서 알아보자, 섭외를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신부님이 첫 강의를 하시러 오셨는데 시간이 그때 첫 강의를 하셔야 됐었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하시면서 해주시는데 저한테 그러셔요. 어떻게 강사 섭외하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부님 뭐 급할 거 뭐 있어요? 신부님 강의 하시는 동안에 제가 섭외를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 교육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느님이 이렇게 저는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한정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저는 그 소그룹 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이 취소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럴 땐 박수 안 치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을 잘 끝날 수가 있었어요. 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네. 하나님께서 기쁘시니까 잘해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성공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순종만 얘기했는데 불순종한 그 대표적인 왕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 네. 사울이 불순종한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불순종은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겠어요. 네. 자, 불순종 결과, 불순종의 결과, 요건 사울하고 관계없어요. 예레미야 연서 13장 11절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 당신 백성이 되어서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칭송과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저마다 제 악한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울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는 대로 지키지 않은 이 계약의 모든 말씀대로 그들에게 집행하였다.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그들이. 네. 그 민족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뽑아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 이건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자, 사울의 불순종, 첫 번째 불순종. 사무엘 상 13절 말씀.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눈 감으시고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네.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뒤에서는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레 있다가 온다라고 사울에게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임금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번제물 가져오라고 해서 한 일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저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어르신은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 필리스타인들이 미크마스에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나를 향해 길갈로 내려오는데도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구나 자기 생각이에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번제물은 사무엘이 와서 바쳐야 할 거예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자기가 바쳐버린 거죠.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더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잠깐 1분만 잠깐만 묵상하세요. 사무엘이 온다고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군사들은 자기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번제물을 바쳐버렸고 사무엘이 와서 그걸 나무라자 자기는 시킨 대로 다 했다고 변명을 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순종하지 않은 그 나라가 너에게서 그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이 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자, 눈 뜨시고요. 네.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약속한 시간에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자기는 데리고 있던 군대들은 자꾸 떠나가고 있고 급한 마음에 번제물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바쳐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렸어야 돼요. 우리야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곤경에서 나를 구해 주실 건지 분명히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부분만 하자.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뭔가. 그것만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망가져요. 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탁 하자 말자 하지 마시고 제가 그 교육도 하나님이 하라서 시작한 교육인데 사람 모이지 않는다고 상담이나 하자. 그리고 딱 그만뒀더라면 주님 섭섭하게 해드렸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사무엘의 불순종 두 번째 봅니다. 눈 감으셔도 돼요. 피곤하실 텐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막았던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사정없이 아멜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마귀를 다 죽여야 한다.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동쪽 수르까지 아멜렉을 쳤다. 그는 아멜렉 임금 아강만 산채로 잡고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잡았어요. 그냥. 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칼날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각뿐 아니라 아멜렉 임금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겨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다.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왕도 살리고 좋아 보이는 건 다 살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아있고 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멜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누가 사로잡으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지. 네. 그 밖에 아멜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끌고 와요? 그것은 길갈에서 주 어르신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보고 그거 끌어갖고 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나요? 다 죽이라고 없으라고 했지. 욕심으로 한 일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변명할 때가 있어요. 네.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게 더 낫죠.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굳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점치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서 고집 부리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대요. 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배척하실까?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네.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게 더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에게 정말 죽기까지는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은총을 청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순종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네.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 특히 윗어른이, 어른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을 말합니다. 뭐, 모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정확하게.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믿음의 성경적 의미는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그랬어요. 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네,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계셔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 받으실 줄 믿으셔야 돼요. 상 주시는 주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성경에서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을 받을 곳을 향해서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고 백살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네.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믿음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네. 순종과 믿음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순종은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이다. 네. 자, 성경에서 순종과 믿음이 같음을 알려주는 말씀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요한 3장 36절 말씀. 요한 3장 36절만 써놓으세요. 요한 3장 36절. 하느님을 믿는 이는, 앞부분 말씀이에요. 하느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느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자,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 그러면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뒷말에 그러나 아드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그 뒤에 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네. 아드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앞에는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뒤는 불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불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불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 믿음, 항상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과 순종,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를 맞는 노아예요. 네. 노아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오셔서 가정을 봉헌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대단히 큰 겁니다. 집에서 유튜브 통해서 강의만 들어도 뭐 말씀은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시는 수고가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네. 모세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그때 지팡이 던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살면서 근데 모세한테 지팡이를 던지라고 뱀이 되니까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뱀 꼬리를 잡으면 뱀이 탁 물어서 물린다는 걸 알아요. 근데 뱀 꼬리를 잡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꼬리 잡으면 뱀이 자기를 물 걸 알면서도 모세는 순종해서 꼬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 큰일한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큰일이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네.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진 사건도 다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 순종의 결과가 가져온 결과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 히브리서 11장 30절 제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서 다 발췌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이랫동안 성을 돌라고 얘기했어요. 이랫동안 성을 돌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시킨다는 것. 네.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금을 치라고 그랬죠. 네. 베드로는 얼마나 어부의 전문가잖아요. 깊은 곳에 금을 치면 그 시간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냥 순종하고 그물을 치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필립에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 감으시고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참 좋으신 하느님 아빠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믿음과 순종의 사랑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당신의 허락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드리고 힘들지만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은총으로, 당신 빛으로 저희를 채워주십시오. 오늘의 발걸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더 살찌워주시고 당신의 빛을 더 많이 채워주셔서, 아니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채워주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호롱불이 촛불이 되고 촛불이 전기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자녀들 그렇게 축복해 주시어서 오늘 발걸음이 참으로 보람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어머니의 티없는 성심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봉헌드리며 기도합니다. 이분들에게 많은 치유가 또 필요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 당신이 환히 알고 계시오니 성모님 성심을 통해 봉헌하는 이 영혼들과 가족들, 주님 육신도 마음도 영적인 부분도 치유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저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깐 휴식하시면서살아 계신지요? 609번입니다. 주 하느님.
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님의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Thank you.